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웹엑스라는 게 많이 있었죠. 원래는 이제 듀얼 코덱으로 시스코 듀얼 코덱 방식, 그한 장비에 엔코딩을 2개 넣고 디코딩을 2개 넣어서 이제 그게 가는 겁니다. 가면 저쪽에 또두 개의 테레비에 이쪽에 발표자, 저쪽에 자료가 가는 듀얼 코덱이죠. 이게 그동안에 사용되어진 소위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제 그 웹엑스 자료에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이제 다른 데도 많은데 여기는 이 지금까지 기존 시스템과의 인테그레이션이 잘돼 있어서 회사마다 이걸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에 이제 이런 그 안정성, 보안성 이런 건 지금 사실 다른 데도 많이 됐지만 시스코가 많이 해온 거죠. 뭐 연결성 이런 게다 있는데 사실 화상 회의로 보자 그러면 줌의 기능, 뭐 줌이 이제 시스코에 있던 팀들이 나온 거니까 거의 같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시스코에서 하는 게 주로 이렇게 자료냐, 사람이냐. 두 테레비를 이렇게 볼 때, 여기 발표자가 나올 때가 있고, 관객이 나올 때 있고, 관객이라는 건 참여자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 지금 줌에서 아주 편리하게 써온 거죠. 화면 공유 사람. 이렇게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얘들을 이제 다양한 기능들로 할 때, 이 화면에, 여기 파워포인트 참여자, 발표자와 이걸 이렇게 배경 리뭇을 약간 무척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사람과 사람만 놓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시스코 웹엑스 그 연결은,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다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소위 그 쿼드 카메라와 그 듀얼 코덱 방식이죠. 그게 이제 피어 투 피어 한 곳에 한 곳으로. 근데 웹엑스를 그냥 멀티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랑 다 인테그레이트 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저희가 그 시스코 장비로 화상에 들어오는 팀의 화면입니다. 이게 웹엑스에 있는 지금 이 화면에 그 시스코의 쿼드캠에서 들어온 강사와 여기 쿼드캠 다른 카메라가 다른 사람, 옆에 참여자들 보이는 거죠. 카메라가 네개 있으니까. 발표자, 사이드에 앉은 사람 전체 네 가지가 나오는 걸 자유롭게 구성하는데 그 구성이 현재 시스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이드에 있는 사람 발표자. 이게 발표자 크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테이크해서 자료와 노트북과 파워포인트를 다시 합성해서 다시 시스코 엔코딩을 넣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방식에서 쓰고 있는 건데 거기는 400 쓰고 있는 거죠. 한번 작동 좀 해볼래요? 네, 저렇게 이제 강사가 크게 나오는 이 카메라는 시스코 카메라입니다. 시스코 카메라. 지금 그 시스코의 서버에 갔다가 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화질이 떨어지는 건데, 웹엑스 시스코 걸쓴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이 그 현재 시스코의 장면에 한 카메라. 만약 이거를 다른 걸안 쓰면은 이 사람이 크게 나오지, 이렇게. 현재 그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해서 ISO 100이라도 쓰면 컴퓨터 하나가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카메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한 구동 모델로 하고 컴퓨터 카메라를 구성해서 잘 하면은 뭐 그러면 또 컴퓨터 가격이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넣으면 300만 원짜리에 카메라 뭐 몇백만 원 넣으면 결국 10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그냥 노트북으로 화질을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 그냥 넣어도 되는 거죠. 일단 저희는 지금 제가 하는 건 장면, 저기선 장면 전환이 있는데 장면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좀 크게 하려면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키워서 가서 이제 그 시스코에서 갖추고 있는 인프라,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 시스코 화상회의가 다 들어가 있다. 혹은 포항제철에 다 들어가 있다. 혹은 한국전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방식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고화질은 거기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4G, 5G 넘어가면서 네트워크를 시스코 걸 쓰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을 써도 충분하다가 되면서부터 줌이 대체하고 또 카메라 화질이 조금 떨어져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주로니까 발표하고 디스커션 하잖아요. 또 누가 설명하려면 프레젠테이션 칠판 하나 드려도 되니까 다림에서 최소한 ISO 100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가면은 충분히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더 편하다. 그리고서 정말 이거 시스템 구축하려면 좋은 컴퓨터에다가 좋은 카메라 넣고 마이크 좋은 거 넣으면 방송국이 되는 거죠. 그때 욕심 좀 내서 ISO 200이나 300까지 올라가면 멋진 방송국으로 다양하게 갈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음악도 조금 넣어주고 여기다 쓱 넣어주면 그게 이제 발표할 때 이런 것도 나가게 되고 이게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 수고했습니다. 바이.